시킨 그러면 또 뭐 분리자가 말이야. 대학교를 그것도 누가 달아내니? 뭐 시켜. 한 잔. 비 오는 날에는 우리 미경이하고 생맥주 한 잔. 지금은 정말 날짜는 그렇게. 아유. 뭐. 네. 다리 날개. 영아, 체면 차리지 말고, 고. 체면 차리다가 굶어주고. 나 여자야. 어제는 멧돼지 만들어 놓고. 비 오는 날 치면 맛있네. 근데 태권이 사는 새끼가 꼭 이 기준만 넣고 이상하게 생맥주는 배달해서 집에서 먹으면 생맥주가 그 맛이 안 나. 맛이 달라?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여 현장에 와서 먹어야지. 집에서 생맥을 시키면은 치킨도 와서 먹으니까 바로 뜨겁네. 근데 경과지 이제 밥을 줘야 돼. 다음 주에. 근데 애리자도 우기라서 눈치 보지 말고 먹어. 한 마리 오빠가 더 시켜줄게. 오래 계시려면은 그렇지 내야 돼. 편하게 한잔 먹어. 남편도 못 맞추네. 먹을 만하지. 500장 뭐 다 먹었네. 뭐 이거 또 한 두 개 또 시켜야지. 니랑 전에 들어와. 사장님 500짜리 두 개 더 주세요. 오시면서 비닐장갑 두 개만 주세요. 이게 아까 오빠가 얘기한 대로 그게 현실 딱 됐으면 좋겠다. 불안한 게 이 두 개 다 이도저도 안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만약에 그게 되면 오빠가 또 미경이 기름값 안 기름 한번 넣어주지 안 넣어줘? 엄마. 참 이거 미경이는 먹을 것만 있으면 앞에 있으면 참 해맑어.
네, 고맙습니다. 예, 네, 하나 끼고 먹어. 양손 끼고 딱 해서 먹어야지. 말일이라 가게 손님이 없었구나. 오늘 내 오늘 내일 말일. 나하고 점심 맞게 먹으려나 시작을 했지. 아내는 술을 안 먹으니까 걔는 담배 담게 고다르듯이. 영아,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치킨 맛이 어떤가 좀 얘기 좀 해줘. 바로 뜨거워서 야들야들? 멕시카나 치킨이잖아. 우리 어렸을 때 나 멕시카나 치킨 처음에 6,000원 6,000원일 때 뭐 5,000원? 5,000원인가 6,000원일 때부터 먹었는데 비쌌지. 그지? 그 단가는 비쌌어. 저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월급이 20만원인가 30만원인데 치킨값이 6,000원 했어. 20만원, 30만 월급 20-30만원인데 치킨값이 6,000원이라고. 아니 오빠, 아빠는 구청장 들어오라고 하는 데가 스타일이 그러네. 초등학교 때 치킨을 먹고 싶은 거야. 그럼 치킨이 뭐 아빠 월급에 얼마 안 되는데 치킨 사달라고 그래. 그러면은 무슨 날이어야지만 치킨을 사줘. 그대가 토끼띠잖아. 꾀를 좀 썼지.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일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몇 개 되긴 하는데 유년 시절을 얘기하면은 왜 집에 보면은 밥을 엄마가 하면 아빠 밥 먼저 해가지고 아랫목에다 놓고 이불 덮어 놓잖아. 응? 제일 따뜻한 데다가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이 말은 알지? 이 말을 아랫목에다가 대고서 지진 거야. 지져놓고 엄마 왔다 떴다 이제. 오빠랑 엄마 동생이랑 짜고 미경이 왔어. 엄마 왔어요. 미경이 엄마 나 아파. 어디가?